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제 영상, 요 근래 많이 올렸던 영상들 아시다시피 INF 에어소프트라는 중국 OEM이죠. 인펜트리에서 수입해서 팔고 있는 그 M4 시리즈에 대해서 제가 한 두 편 정도 영상을 올렸는데 아주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내친 김에 그 INF 에어소프트라는 이름으로 출시한 제품 중에 다른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그 INF MBR308SR 이라는 모델이에요. 실제로 뭐 이름은 되게 복잡한데 이 총은 바로 이 레일이 그 르보아 C 레일이죠. 흔히 얘기하는 르보아 C 레일이 달려 있습니다. 르보아 C 레일이 달려 있고 기본적으로 달려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제품 자체는 모두 동일합니다. 동일한 기어박스를 가지고 있고요. 동일한 전자회로, 저가형 전자회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하부 바디 같은 경우는 모두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INF M4 CQB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QL이라고 해서 아주 짧은 모델, 아니면 14.5인치짜리 레일이 달려있는 M4 모델, M4A1처럼 그런 모델들이 있어요. CQB 모델도 있고 일반 모델도 있고 모두 동일하고, 이 모델은 지금 그 모델에 여러 가지 커스텀 제품을 옵션으로 장착을 했어요. 요렇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조금 조명이 어두워서 좀 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모델은 다른 모델에 비해서 이 한 가지 차이점, 바로 이 아웃바렐이 긴 모델이 달려 있고요. 달려 있고 요 RIS 레일이 나죠. 앞에 프론트 레일이 바로 르보아 C 레일이 달려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 르보아 C 레일을 검색을 하면 나오는 모델 중에 제일 긴 녀석이 달려 있어요. 이게 아마 뭐 한 42cm, 3cm 정도 되었습니다. 전체 길이는 42cm 정도 되었고, 퀄리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 레일 자체의 퀄리티는, 레일 자체의 퀄리티는 나쁘지 않고, 다만 상단에 이렇게 피카튼이 레일이 달려 있는데 반해서 좌우 옆면에 달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M락이나 키모드 레일이 아닌 자체 레일 형태로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옵션을 장착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제약사항이 있어요. 레일의 이쪽 윗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런 점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피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요 하부 바디에서 느껴지는 이런 피막보다 이 레일 자체의 피막은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흔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런 식으로 레일을 사서 장착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이 레일 가격이 한 10만원 떼죠. 10만원, 한 12, 3만원짜리도 있고요. 뭐 한 15, 6만원짜리도 있고 해요. 근데 이 제품 자체는 요런 식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30만원대 판매를 하고 있어요. 말이 근데 30만원대지 39만 5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4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생각보다 멋이 많이 달려있죠.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부분이 바뀌어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크레인 스톡이 달려 있는데 지금 이 총의 주인분은 바로 그 VFC의 QRS 레일을 장착을 했어요. 여기 보이시는 VFC의 QRS 레일, 이 레일을 장착을 했고, 마찬가지로 제가 이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이 맥웰, M4용 맥웰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빨간 색깔 맥웰을 장착, 구매를 해서 장착을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 방아쇠 울에 이런 식으로 빨간 색깔, 특이하게 이분은 레드를 좋아해서 빨간색을 많이 장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요 탄창 멈치, 탄창 릴리즈 버튼, 탄창 릴리즈 버튼 이쪽 양쪽 다 있습니다. 양쪽 다. 여기서 보이는 요렇게 탄창 릴리즈 버튼 역시 빨간색으로 이렇게 조금 특이하게 이렇게 장착을 하셨어요. 그리고 더스트 커버 역시 이런 식으로 빨간 색깔 제품을 구매를 해서 장착을 하셨습니다. 다만 이 더스트 커버가 알리에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뚜껑이 이렇게 닫히는데 조금 불편한 점은 있어요. 안 닫히는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뭐 어차피 이렇게 항상 열어놓고 사용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징 핸들, 차징 핸들 동작하는 방식이에요. 이 차징 핸들 역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런 형태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부에 있는 이 C큐비스코프, 더미 형태지만 C큐비스코프가 달려있고요. 옆으로 꺾었을 때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게끔 여기 RMR이 하나 달려있습니다. RMR. 이 RMR은 3만원대로 국내에서 팔고 있는 더미 제품이에요. 국내 샵에서 팔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C큐비스코프도 국내 샵에서 팔고 있는 더미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예 그 오토 트레이서를 이 앞부분에 이렇게 내장을 했습니다. 칼라파트 대신에 오토 트레이스를 장착을 해서 이렇게 항상 오토 트레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장착을 하였어요. 그 외에는 아주 나머지는 다 기본적인 형태 그대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순정 상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들을 장착을 해서 나만의 이런 그 AR 시리즈, 흔히 얘기하는 AR을 가지고 우리 레고 놀이를 한다고 하잖아요. 레고 놀이 이렇게 여러가지 옵션들을 장착을 해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국내에서 이렇게 수입해서 팔고 있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다스의 그 GDR15의 이 레일이 없는 버전 있죠. 그런 것처럼 이 하부 바디만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스톡이랑 이 RIS 레일 없이 이렇게 총 본체만 조금 저렴한 금액에 판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판매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 이런 크라이텍에서 나왔던 르보아 C 레일 이런 형태의 제품을 미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은 이 제품을 구매를 해서 요렇게 멋지게 세팅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항상 얘기드리다시피 이 총이 39만 5천원인데 이거 다 바꾸면은 결국에는 VFC나 아니면은 뭐 마루이 좀 저가형 모델의 전동권을 살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근데 항상 우리 에어소프트 유저들이 이 튜닝하고 이렇게 이쁘게 AR을 꾸미는데 총값보다 옵션값을 더 많이 드리고 있는 추세예요. 자기 취향에 맞게끔 이제 세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취향을 가진 분이 이렇게 세팅을 해서 쓰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 이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제품은 저희 서바이벌 팀, 더벙커 팀의 그 땡규 씨가 저한테 리뷰를 의뢰한 총입니다. 그래서 저번 게임 때 저한테 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하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이 제품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좀 디테일한 모습을 보실 분들은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제가 살짝 이렇게 전체적으로 외형에 대해서 이렇게 더빙 없이 이렇게 올려둘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기본적인 뭐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CQB 모델과 동일합니다. 아참, 그거를 말씀 안 드렸네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너바렐이 365mm짜리가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열어서 이너바렐 사이즈를 재봤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아마 영상을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외에는 뭐 이 제품을 구매하시는 건 아마 구매하시는 층이 이 레일 자체를 좋아하셔가지고 아마 구매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굳이 이렇게 39만 5천원을 주고 이 제품을 구매를 하는 것보다는 요것보다 싼 그 14.5인치짜리 그냥 M4 모델을 구매를 해서 내가 원하는 레일을 장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저렴하게 세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뭐 결국에는 뭐 뽐뿌를 받아서 뭐 어떻게 됐든 구매를 했다고 했죠. 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갈게요. 제가 결국에는 구매를 하고 세팅한 바로 그 제품입니다. M4 C큐비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세팅한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조만간에 짧은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OD로 이렇게 FBI HRT 특수부대죠. 티어1 베테르 부대에 사용자가 갖고 있는 뭐 그런 제품으로 제가 세팅을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제 페이스북에 올렸죠. CTRS도 까만색이 OD를 못 구해서 요걸 도색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언밸런스예요. 너무 무슨 OD색이 너무 이 색깔이 너무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곡괭이 스톡으로 일단 바꿨어요. 바꾸고 요렇게 세팅했습니다. 요거는 조만간에 제가 요 세팅한 내역들은 한번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후레쉬도 달려있죠. 작동경이지만 PQ는 덤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예. 그러면은 오늘은 원래 이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한건 아니고 요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한 거라서, 요런 식으로, 요, 그, INF, M4, MBR, 308, SR 모델을 구매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영상이 조금 참고가 되셨으면 해요. 뭐, 그거 외에는 뭐 크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일단은 무겁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거운 총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이제 크라이텍 이 르보아 레이디 상당히 좋아서 크라이텍 르보아를 두 정 갖고 계신 분한테 가서 여러 번 사용을 해봤는데 무거워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고, 즐거운 게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